그럼 그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 여쭐 수 있을까요? 동파일까요?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야 질문 간다? 알았뚱 남자친구 시작할게. 우리 애긴 씨발년이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? 18개월 보이스카우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시 세끼 다 챙겨주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재밌을 것 같고. 그 원호의 군생활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? 좀 힘들겠다. 자, 다음 질문. 식목일에는 보통 무얼 하시나요? 남이 심은 나무를 직접 뽑고 있다. 나무를 뽑을 힘이 있나요? 아 요즘 그래서 운동한 거야. 요즘 나무들이 좀 빡세가지고 뽑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 뽑는 건 등근육이지. 맞지.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다리가 깔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? 일단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. 얼마 정도면? 일단 뭐든지 처음 부르는 거에 1.7배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. 10만원을 처음에 부르면 17만원까지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? 만약 근데 그 사람이 시청자 중에 한 명이라면? 아 그러면 이야기가 좀 더 편하지. 편하다? 다음 질문입니다. 다양한 환경 파괴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는 뭔가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응원하고요. 네? 이기적인 기술의 진보를 응원합니다. 나고요? 인류의 진화 앞에 자연이 방해를 한다는 것은 난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린벨트 싹 밀어버려야 돼요. 키가 비교적 작은 동료, 예를 들면 견자인님 가 책장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 낑낑대고 있으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난 띵틀처럼 넘어가지고 나의 키를 자랑할 것 같아. 와, 같은 앵글 안 잡힐게. 아니 그냥 좋아하는 직후가 블락비 직후입니까? 아니면 아프리카 BJ 직후입니까? 아프리카죠. BJ 직후님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라는 게 진짜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맞지. 블락비 직후? 사실 저 개인적으로 래퍼는 원우고 미만 잡. 일본으로 간 이유가 후쿠시마 오염유 방출에 대한 시위를 하기 위해 가신 겁니까? 제가 물을 조금이라도 마셔두면은 양 국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 간 거다롱. 다음 질문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남자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롱. 이름에 열자가 들어갔잖아요. 되게 열정적인 것 같고. 그렇다. 다음 질문입니다. 타 역캠에게 시기 질투가 섞인 욕설 DM을 가계정으로 보낸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. 아 절대 숨어서 음흉하게 막 DM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. 저는 단지 그냥 익명으로 DC에다가 비방 글을 씁니다. 자신이 트와이스 나연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예전에 작가님 방송에서 했던 말이긴 한데. 아니 시발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까? 뭐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닌 말로. 다음 질문입니다.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올해 2023년에 그 세븐씨와 이다혜씨가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에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븐씨와 혹시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? 썸을 탔었어요? 오랜 추억이죠? 세븐씨랑 네, 다음 질문입니다. 최근 이성과 마지막 키스가 언젠가요? 키워 넣는 거요? 원호가 더 잘 알려. 아 근데 사실 원호는 밈이에요 사실. 와빌리지 게이리는 연애를 하는 게 좀 그래요. 그렇죠. 저 방송 전에 남자친구랑 키스 진하게 하고 왔어요. 그럼 그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 여쭐 수 있을까요? 동파일까요? 사실 캐나다 안 살아요. 연애가 들킬까봐 캐나다 맨날 간척하는데. 아 근데 이거 말한 김에 굳이 말하는 건데 아 진짜 미안해. 너가 퍼스트인 줄 알겠지만 주둥이가 세컨드였거든요. 다음 질문입니다. 자신이 역캠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? 뭐 일단은 밤양갱, 초단, 한갱, 마젠타, 우정이, 고라니율, 박삐삐, 뭐 박틸다, 뭐 미모, 미도, 미다, 뭐 여프, 뭐 네오, 꽃감, 목수빈, 세몽. 저는 과거의 올리비아스 정도. 올리비아스. 마지막 질문 급하게 있습니다. 뭐야? 다! 안녕하세요, 원하나입니다. 뭐 하는 거예요? 예, 앉아보세요, 잠깐. 아니, 근데 진짜 공파랑 사겨? 아니, 그러니까. 아, 너 세븐이랑 썸 탔다는 게 진짜야? 맞아. 이다희 씨랑 결혼식 안 간 게 무슨 껄끄러워서라면서 세븐 씨랑 썸 타가지고.
너 BTS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? 할 말 있죠. 아, 최근에 정국 씨 신곡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세돌 빈자리에 네가 들어가겠다는 거 뭐라고요, 지금? 들어갈 수 있어, 들어갈 수 있어. 이건 대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죠? 어느 당 지지자예요? 왼손잡이인가요, 오른손잡이인가요? 아, 혹시 노란색 공산당도 있어요. 노란색도 있어요. 너 살려면 이거 해야 돼. 이거 하면 살 수 있어. 맛깔나게 살려야 된다? 아니 그럼 어디 당 지지자입니까? 역시 당은 광우당으로. 선배가 잘해. 저 두 번째까지 왔는데. 이건 좀 액션이 필요해요. 오케이 알았어. 어떻게? 오케이. 무슨 당을 지지한다는 말이에요? 대신 리액션 잘해줘야 돼. 저의 당은 숭구리 당당. 이제 일부에 감을 놓고 왔구나.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 해명 없이 사과를 고지곳대로 하겠습니다. 죄송해요. 별리당 괴롭다. 죄송해요. 단목 오빠. 죄송해요. 마른 아래 오빠. 그 데스노트 아니냐? 여기 언급되면 자살하고 싶겠는데. 그러니까 데스노트야. 진짜 너가 이렇게 비양심적이게 나오면 나 할 말이 있어. 진짜. 뭐예요? 은별이가 거의 20만 가까이 됐다는 건 진짜 큰일이야.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네가 누군가를 갈취하거나 제가요? 갑질을 하는 거는 나는 오늘 제보가 들어왔어요. 김치 플레이트 18,000원. 아, 저 모르세요? 저 김은별이에요. 16.8만 유튜버인데 이거 그냥 저기 서비스로 주세요. 제가 뭐 유튜브에 좋게 올려드릴 건데 자꾸 뭐 달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안 좋게 글 쓸 거예요. 손 내리시고요. 네, 좀 이렇게 좀 공손하게 얘기해 주세요. 저 16.8만 유튜버라니까요. 바나나 모르세요? 왜 바나나 모르세요가 나와요 지금? 바나나 모르세요. 봐봐! 나 취소하는 거 봤어? 아니 제발!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!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작가님 목소리잖아요! 18,000원짜리 김치 필라프 그 소고기 짜뜩 올라간 거 비싸게 돼 있는 거 일본으로 도망간 이유가 김치 필라프 값을 안 내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. 필라프 값 안 내려고 왕복 20만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네! 18,000원짜리 안 내려고 예! 제가 그렇게 바보예요? 예! 빨리 해명해주세요. 아 씨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야 6개월만 쉬어라. 진짜 안 냈어요 먹고? 왜 나한테 물어봐? 아니 작가님이야. 저 따질 거 있어요 근데. 어? 아니 중간에 누가 봐도 바나나 모르세요? 이거 뭐예요? 내 배후에 내 배후에 제 손 저렇게 투박하지 않아요. 근데 못 들었잖아. 레고 손. 야 잠깐! 야, 너다! 야. 너다! 있을 텐데? 잠깐만! 오! 야 너다! 야 씨! 내 손짜리 못생겼네. 저 안아! 작가님! 야 친구가 나왔어! 따라라따따 따라라따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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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